안녕하십니까. 다원중 3학년 시험 22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한번 풀어봅시다. 뭐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본을 항상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기본기가 없으면 사실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풀 때, 아, 이게 문법은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구나. 그럼 문법 문제를 볼 때, 아, 이런 점은 조금 파악을 하고 가야겠다. 이러한 점이 좀 필요하겠죠. 봅시다. 자, 대화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내용을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었죠. 근데 이제 요 보기에 있는 질문을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요. 민준이는요,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체크아웃이면 이제 빌리다라는 뜻이죠. 새로운 책들을요, for a week니까 일주일 동안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빌릴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었죠. 그죠? 요거는 여기 있는 seven days. 일주일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자, 어법상 옳지 않은 건데요.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진정한 실력이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이제 헤드 PP 같은 경우에 제가 더 과거라고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줬었는데요. 그러면은 애나가 이제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것과 그 다음에 그녀가 풍선을 이미 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하기 전에 얘가 이미 불었다라는 표현으로 나와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미리 분 게 사실은 얘가 더 먼저죠. 파란색이 안 나오려나? 얘가 더 과거입니다. 그죠? 더 과거 시제가 head pp를 써줘야 되는 거고 아닌 거는 그냥 과거 시제를 썼어야 됐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더 과거 문제를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3번이고요. 3번에서도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인데요. 봅시다.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have read 이거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완료 시제 나는 읽었다. 근데 이제 과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읽은 상태다라는 거고요. 그의 책들의 모든 것을 다 읽었습니다. 라고 되겠고요. 그다음 stop의 목적어 ing 쓰면서 뭐뭐 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has made라고 하면 만들다라는 타동사가 있는데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어요?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has been made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문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look 다음에 interesting, 흥미로워 보였다라는 거고요. 흥미를 유발시키는 이라는 ing 오는 것도 괜찮겠네요. 왜? 이놈이 영화니까요. 그 다음에 영화가 아니라 무비 포스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I'm looking forward to 이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는 전치사 다음 동명사 이렇게 했으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ing가 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 역시. 그 다음에 이 뜻의 용법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요, 이거 제가 직보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기는 합니다. 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 또는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대시 나오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놈은 반드시 가주진주 구조가 되고요. 뭐 까주진주? 가주진주 구조가 되고요. 이놈은 이제 강조의 구문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 that 다음에 이놈이 완성인지 미완성인지에 따라서, 그죠? 완성인지 미완성에 따라서 완성이라고 한다면은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고요. 미완성이라고 한다면은 강조구문이 되는 거. 이런 거 다 이해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충분히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밑줄 친 이 대세 용법이라고 했으면은 밑줄 친 어딨니? 이쪽으로 갑니다. 요거밖에 없네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얘는 출라는 형용사가 왔죠. 전치사의 목적어 왔고요. 부사 구조. 그다음에 명사가 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답이 된다라는 소리겠죠. 왜? 이놈은 강조 구문이겠고 이놈은 가주진주니까 뭐 1, 2, 3번 중에 하나가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이놈이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he 다음에 but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 즉 미완성이 됐다라는 소리는 강조 구문이라는 소리고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됐죠? 요거 여러분들 요런 거는 깔끔하게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문법 문제였습니다. 요번에 어법 문제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나 우드라는 과거 시제가 나왔죠. 그렇다는 소리는 이거 가정법 나왔었죠. 그래서 우드라는 과거 시제가 나온다는 소리는 현재 사실의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소리고, 현재 사실의 반대의 결과를 하려면은 현재 사실의 반대의 가정을 해야겠죠. 그렇다는 소리는 have가 아니라 had라는 과거 시제가 와야겠네요.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이거 조금 흔들렸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는 이거 지문은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나 이거 이제 이때 가주 진주였고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것은 문학이었다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그럼 그러나 그가 가장 사랑했던 건 문학이었다는 건 어디에 들어가면 좋냐면은 여기 뭐 사커 플레이어를 위해서 이렇게 막 그 바느질도 하고 그런 내용 다음에 그지? 여기 뭐 바느질도 하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니폼도 이제 막 바느질 해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그는요, 많은 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바느질을 하고요. 여기서는 시를 썼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전이 일어나면서 가장 좋아했던 거는 시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에 들어가니까 C가 답이 되겠죠. 그죠? 잠깐만. C가 아니라, B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여기에. 그래서 B가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음입니다. 글을 읽고 가르치는 대상이 다른 건데요. 가르치는 대상 다른 거는 뭐 여러분들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he는 교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5번을 쓰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번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이제 세 개의 책을 만들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여기 있었다.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나더가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윗글에서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해석만 깔끔하게 했으면은 뭐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은 독립을 얻었답니다. 재팬으로부터 모 이후에 동주가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독립을 했다 이런 걸로 보면 되겠고요. 뭐 토막이라고 본다면은 독립을 한 게 돌아가신 것보다는 돌아가신 게 독립한 것보다 먼저기 때문에 헤드 PP를 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번 들어갑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적절한 건데요. 자, 봅시다. which와 where라고 하냐면요. 그럼 이제 재팬을 꾸며주게 됩니다. 그럼 장소기 때문에 where일 수도 있고요. 뭐 which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의 아빠가 공부를 이전에 했었다라는 표현으로 되겠는데요. 그 공부라고 하는 게 일본을 공부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where라는 놈이 와야겠고요. 그 다음에 achieve와 was achieved, 얘는 얻다, 얘는요 얻어지다라는 수동태가 되겠죠. 목적어 independence가 왔기 때문에 타동사인 achieved가 오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책은요 was given이면 받았다고요, was giving이면 주는 중이었다죠. 그럼 책은 당연히 받는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given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입니다. 3번이 뭐야? 자, 세 번째 장이고요. 세 번째 장 11번입니다. 어법상 옳지 않은 건데요. 자, 어법상 옳지 않은 걸 한번 봐봅시다. 자, 그럼 이제 B번이 답이라고 하는데 B번이 뭐가 답인지를 봅시다. 그러면은 자, 여기 처음부터 가야겠죠. 어디야? 자, 각각의 노벨에서 메인 캐릭터들이고요. 어떤 메인 캐릭터들이냐? 당연히 사람을 꾸며주니까 후고요. 주어 역할을 하니까 더 괜찮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캐릭터들은요, 일반적으로는 경험합니다. 어떠한 것들을.
근데 그것들은 변화시키는 거야. 그와 그녀를. 그 또는 그녀를요. 자, when이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될 텐데요. The course가 주어가 되겠고, of the story가 이렇게 꾸며준다 그러면 뭐가 안 나왔어요? 동사가 없죠. 그렇다면 뭔가 문법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명사 하나가 왔으니까 전치사인 뭐 during 같은 놈들 써주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12번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보면은요. 이게 이제 포인트였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던 건데요. In other words라는 말이 나오면은 다시 말해서라는 표현이고요. 다시 말한다는 건 앞에 내용을 한 번 더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은요. 요 앞에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너가 해결책을 보게 된다는 거야. 그 컨플릭트나 문제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 얘기는 뭐냐? 자, 답은 몇 번입니까? 자, 4번인데요. 리더들은요, 어떠한 갈등을 모든 스토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그 대리의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갈등이 결국에는 사라지는 걸 보게 된다. 해결이 된다. 라고 하는 4번을 쓰면은 딱 맞겠네요. 다음입니다. 13번. 가르치는 대상이 다른 건데요. 얘도 역시나 뭐 여러분들이 풀었다고 한다면은 요 데미라고 하는 거는 요 resources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4번이 틀렸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 14번입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에도 어법이네요. 자, 보면은요. 우리는요. 그 아이디어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위대한 작가들의 아이디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작가들은 어떤 작가들이냐? 그 작가들은 오래 전에 살았었더니 되겠죠? 그래서 그냥 과거가 되겠네요. 왜?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고요. 이건 간단하게도 imagine의 목적으로 ing, 그죠? 연습을 죽여라, 꺼리거나 피하거나 포기할 것을 부인하고 저항하여 참고 계속해서 후회 없이 끝내는 것을 상상해봐 라고 할 때 imagine이 나왔었죠. 자, 다음에 literature가 주어니까 당연히 동사인 opens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1번 찍고 가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고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교실에서 속도가 느린 학습자였다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인데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나 보기를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파리는 되었습니다. 좋은 예시의 도시가 되었답니다. 바이크 쉐어링에 뭘 통해서? 성공적인 전략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러한 내용이었죠. 왜? 예시로서 파리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자, 들어갈 위치인데요. 그 뭐야? 광고 공간의 교환으로 이 컴퍼니, 회사들은요, 뭐를? 그 바이크 스테이션을 지불했답니다. 자, 그럼 광고 공간에 대한 교환으로서 회사가 바이크 스테이션을 지불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게 여기에 나오는 거죠. 어드버타이징 스페이스를 원했던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교환함으로써 스테이션을 지불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요? 이러한 방법으로라는 표현이 나오면 좋겠죠. 그거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굉장히 낮출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이니까 답은 D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기억력으로 아 이거 여기 있었어 라고 푸는 게 아니라 근거를 항상 보시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18번이고요. A를 영어로 바르게 옮기는 것은인데요. 내가 가장 놀랐던 것은 교실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았던 것이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올인원 문제에서 아마 그대로 영작하는 걸로 냈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금방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what surprised me most, 나를 가장 놀래켰던 것, 그것은 was, 뭐였냐면은 보는 것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는 거예요. 어디에? 교실 뒤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금방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19번에 흐름상 어색한 건데요. 흐름상 어색한 거는 여기서 이제 화를 내서 본 게 아닙니다잉. 화내서 본 게 아니라 되게 평온하게 보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화를 넣으면 안 되니까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A, B, C에 알맞은 말로 적절한 것은인데요. Once upon a time, 그 다음에 there, 그 다음에 a small village가 주어입니다. 즉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was가 오는 게 맞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cow들을 길렀다, raised가 맞겠고요. 좋은 grassland가 놓여있다, lay가 오는 게 맞으니까 2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lay, lie, 그 다음에 뭐 lie 똑같은 거 다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일치하지 않은 건 한글이니까요. 좀 빨리 풀어보면은요. 오랜 가뭄으로 소들이 먹을 풀이 더 부족해졌다. 그쵸? 이거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3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의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인데요. Do you mind? 제가 이거는 조금 잘 알아두라고 했던 게 너 싫어? 라고 물어보는 거였고 아니야 괜찮아 라고 했으면 no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핸드폰 써도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물론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 없어. 그 다음에 phone은요. 핸드폰은 are not permitted here니까 여기에 뭔가 그 허가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내 핸드폰 여기서 써도 될까? 여기에 허가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했다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23번 어법상 옳지 않은 건데요. 자, us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로 grassland가 나왔기 때문에 be used의 수동태를 써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be used가 아니라 to use로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1번이었고요. 뭐 물어보고자 하는 건 이제 수동태 was cold 물어보는 거였고요. for it 다음에 단수명사 오는 거 물어보는 거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grass라는 주어가 동사가 단수니까 was 오는 거 물어보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let it graze라고 해서 사역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오는 거 뭐 요 정도를 아마 물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면은 뭐 여기 it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던가. 그죠? another cow를 단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the rule의 의미로 이런 거는 좀 제가 지칭하는 거는 몇 번 얘기를 해줬었죠. 그죠?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가족이 오직 하나의 소만 기르는 거 이러한 규칙이 있었었죠. 그죠? 단어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come on이라고 하는 건 공유지라는 뜻이 있었죠. 그러면 공간인데요. 이제 이러한 풀이 있는 그러한 공간인데요. 사적인 사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사용을 위해서 있는 거였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었던 그러한 문제들로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조금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수업 때 또는 다음 시험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문법을 틀린 아이들이 많잖아요. 문법을 틀린 아이들이 많았을 때 이 문법을 어떻게 풀지? 그러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들은 주어랑 동사를 찾고 그죠? 수일치를 보고 시제를 보고 그 다음 그 동사가 수동태가 혹시 오나? 아닌가? 그럼 얘가 지금 사역동사인가? 지각동사인가? 뭐 변태동사인가?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오형식이면은 목적어 투부정사가 오겠죠. 그죠? 그런 것들 보고 어떤 동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고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고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 동원해서 푸는 거 이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시험 보느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성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알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